랄라 이리 오세요 우리 강아지 랄라 사육사와의 따뜻한 교감이 랄라의 말문을 열어준 것은 아닐지 아무래도 10년이란 시간 동안 이제 같이 한 것도 있겠고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느냐를 우리 동물들은 다 알아요 그거를 그 랄라는 제 마음을 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동물원 산책에 나섰다 새로운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는 랄라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 개다 개. 제 안에 무슨 동물 농장이 있네요 이미 어? 하늘아 하늘아 하늘이 오랜만이네 낯선 친구의 방문에 관심을 보이는 개들 랄라 역시 유심히 바라보는데 개 찢어봐 새끼 강아지 같은데 아, 가볍게 보여준 개인지 개들은 난리가 났다 낯선 강아지 소리에 다들 긴장한 모양 진짜 강아지인 줄 알았나 봐 알았어 알았어 개들까지 착각하게 만드는 랄라의 대단한 성대모사 어떻게 개가 날개가 달린 거냐 오랜만에 바깥 구경에 신이 난 랄라 안녕하세요 아야 수고 어 근데 웬 비명 아 저기 보이세요? 저쪽에 좀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손님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 듣고 랄라가도 따라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비명소리는 놀이기구가 이렇게 떨어질 때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거 실제보다 더 리얼한 소리 눈빛도 그러니까 우와 덕분에 사람들한테 인기 최고다 최고 헌데 아무리 그래도 앵무새가 이렇게까지 성대모사를 잘할 수 있는 비밀은 도대체 뭘까?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앵무새들의 경우 사람의 성대와 비슷한 울대가 있어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앵무새의 혀는 사람과 유사하게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어 복잡하고 어려운 발음도 소화할 수 있다고 말려있네요 이렇게 앉아 이런 타고난 신체 구조에 사물을 구별하고 숫자까지 셀 수 있는 고도의 지능까지 더해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또 가려운 곳이 있으면 깃털을 뽑아 도구처럼 사용하는 앵무새 가려워 가려워 땡 이렇게 긁어줘야 돼 이거 여기 제일 시원해 아우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하다 지금. 이렇게 똑똑한 뭐 녀석들이다 거예요? 보니 천상의 목소리 높은 것도 할 줄 알까요? 어려운 음정이나 박자까지도 그대로 따라한다 우와 대단하다 정말 이런 놀라운 앵무새 집안이 배출한 또 하나의 천재 랄라는 낼 수 있는 소리가 무려 50개나 되고 소리를 완벽히 모사하는 능력도 뛰어나니 가히 천재 중에 천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랄라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또 다른 라이벌이 찾아왔다 이 범상치 않은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성대모사의 달인 개그맨 정종철 최고죠 네. 굉장한 소리의 달인이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어서 네. 어떤 친구인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 예. 아이고 은근히 경쟁심을 느꼈나 본데 몸 좋아졌어요 랄라라는 이 친구가 성대모사의 달인이랍니다 네. 농담도 너무 농담하신다 네, 네. 예.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한번 해봐라 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아니 국내 최초로 진행된 사람과 앵무새 성대모사 대결 사이렌 전방에 2152 우측에 차 빼세요 요 정도 사이렌 우와 진짜 신기하다 호랑이 소리 어?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내보는데 너무
않아요? 저도 할 수 있겠어요. 호루라기. 오.